저희 세인트조스 가서 무슨 말이 했으니까 네. 진짜 힐링 여행. 힐링 여행인데 남자 남자끼리 여행을 갈 거고 그렇지. 여자는 여자끼리 여행. 그래서 세 분이서 여행을 떠나실 거예요. 뭔 소리예요? 세 분이서. 더 싫어하는데. 2박 3일 동안 100만 원으로 원하는 걸 그냥 아무거나 다 해도 돼요. 100만 원 써도 돼요? 네, 다 써도 돼요. 시작! 아! 남성팀 오케이! 힐링 여행 갔다 오셨잖아요. 아, 힐링 여행을 이제 저희가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진짜 존나 좋거든요. 이거 알게요. 오늘 이거 많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왜요? 왜요? 제 인스타를 보신 분들 좀 많이 아실 텐데 지무슨 SD카드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와~ 그래서 저희가 서울은 저녁에 이제 소스를 정리 아니 정확히 이걸 왜, 이 짓을 지금 왜 하고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서울에 딱 왔어요. 촬영 끝내버리면 그런 SD카드를 다 해서 백업을 시키는데 백업을 시켰고 이제 그냥 갔어요. 확인을 안 하고 소스를 확인 안 하고. 근데 그러다가 아무리 봐도 이상해. 소스가 없어. 비밀키랑 심지어 메인 제일 중요한 SD카드. 그래서 우리가 김수한테 전화를 했지. 맥주를 마시고 있대. 김수가 원래 백업하는 게 얘 일이거든요. 얘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고 전화했지. 근데 급하게 왔어. 얘 가방부터 팬티 속까지 다 뒤졌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돌려봤어. 영상을 돌려봤어. 남아있는 것을. 근데 김우순이 거기 있는 팬분의 사진을 찍어주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날아갔네. SD카드가 이렇게 하고 날아갔지. 왜 찍혔어? 찍혔어? 진짜로? 아 맛없네. 야 가성비 좋은 우순이 얼굴 좀 찍을게. 아 진짜요? 아 진짜요? 누구 팬이에요? 한 분이랑만 사진 찍을 수 있는 그 와우, 야 역시 야, 어쩔 수 없잖아. 아, 여기 왔으니까 같이 같이 찍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그래서 김우수는 그 다음날 새벽에 첫차 타고 부산으로 갔어. 갔지. 그래서 저 환경미화원분들 경찰서. 뭐 별짓 다 했는데 결국 못 찾았어. 바다로 도망가야지. 왜냐면 거기가 바로 바다였거든요. 다른 나라로 가야 돼. 그럴 수도 이제 한 내일 모레쯤 미국에다가 연락을 해봐야 돼. 건너가야 돼.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리뷰하기. 리뷰하기로. 말로 설명하려고 그 전문들은?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는 제 자신을 용서했습니다. 저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가볼까요? 괜찮네요. 네. 궁금했어 너네 여행. 네. 나는 너희들 여행은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 분량이 없은 만큼 쟤네가 채워주겠지. 엄청 재밌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진짜 여기 장난 아니었대. 그러니까 한 가지 말할게요. 우리는 재밌었어. 행복했어. 남자 팀은 촬영 분위기가 어땠냐면 어우 대머리 독수리가 쪼아대가지고 어우 진짜 겁나 쪼아대가지고 대머리 독수리 쪼아대 웃겨서 식당을 쏘이면서 찍었어. 진짜 잘 때 빼고는 눈을 못 감았어요. 재밌게 자래. 야 눈 떠 눈 떠. 재밌게 자래? 야 잘 거야? 재밌게 자. 근데 그래서 재밌는 면도 있는데 되게 재밌게 나왔어. 네. 저는 좀 불만이 많았죠 여행 때 당시에. 맞아 맞아. 진짜 싸웠다며. 존나 많이 싸웠어. 진짜 싸웠어. 마음은 편하다 같이 갔다 와서. 그치 그거만 뭔지 알지. 그래서 우리 봐봐 우리 소스 존나 웃겨. 이 여기 팀이 엄청 웃기다 해가지고 저 사실 진짜 궁금하거든요. 관전 포인트는 그래서 대머리 독수리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재밌는지 얼마나 재밌는지 누구 분량이 많이 나오는지 이런 걸 보실 텐데. 가자. 이제 뭐 좋은 건가 보다. 어디로 가야 돼? 같이 가. 여기? 아, 여기 이쪽이야? 아니 여기 일로 가는 게 빨라. 아이파크볼 들어가는 게 들어가서 가는 게 거짓말이에요? 저기 길 없지 않나? 내가 거짓말이야 이 우리 12분이면 충분하잖아.
아, 충분하지? 우리 시간이 남아. 아, 저 아가리 좀 닫아. 씨. 존나 오니기리 거리네. 씨. 아가리 내가 오늘 이거 벌레. 쓰는 사람이지. 오니기리가 뭔데? 씨. 그냥 주먹밥. 삼각형 그 밥으로 된 주먹밥. 니만 이거... 쳐먹어 그냥. 그게 맛있어 이게? 나름대로 맛있네. 니만 이거... 쳐먹어 그냥. 오니기리 못해 합격. 어디로 가야 돼? 16호차. 여기 몇 호차야? 여기 6호차. 겁나 멀리 가야 돼. 아... 16호는 거의 맨 앞인데? 야, 역방향인데? 정방향. 이걸로? 정방향으로 했겠지. 야, 그냥 여기 복도에 앉아서 가면 안 돼? 아, 완벽하다. 역방향. 아, 존나 얇은데, 역방향. 개 기발린다, 진짜. 역방향 재밌잖아. 재밌대. 야, 역방향 흐름을 뒤에 보고 가자. 뭐 먹을지부터 봐야겠다. 여기 있네. 원주잖아, 전주 가는데. 난 이거 땡긴다. 조점래 비순대국. 재열 이거 어때? 떡갈비 먹어야지. 로컬 사람이 추천해준 거 보니까 비빔밥이랑 떡갈비는 없어. 걔네는 자기들끼리만 먹으려고 안 알려주는 거야. 아, 그런 거였구나. 오, 전주역 카풀 알려줬다. 호박나이트 꿀잼이래. 부사장님이야? 오, 씨. 좋긴 좋다. 근데 1박에 25만 원이야. 오, 개쩐다. 여기 가자. 독재 한옥 스테이. 얼마야? 야, 개쩔었다. 1박에 25만 원. 한옥 스테이. 근데 개쩔어. 노천탕이 있어. 노천탕 있어. 한옥 안 질리냐 혹시? 애들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 우리보다 더 못 갔을 것 같은데. 언제쯤인지 물어봐.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디야? 우리 지금 영등포야. 영등포라고? 우리 한참 지나가지고. 너네 몇 분 도착인데? 우리 지금부터 한 시간 있다 도착해. 아, 우리 7시에 도착해. 우리 배고파. 먹을 수 있는 것도 없어. 그래? 알았어, 잘 뽑아. 거기서. 얘네 7시에 도착한대. 죽겠다. 일단 뭘 먹을까요? 아, 뭘 마실까요? 응. 뭐 밥이라고 할 만한 게 없네. 식혜? 밥이긴 하네요. 구운 건 같이 나눠 먹을래요? 아, 그래, 구운 건 없잖아. 물. 에비앙 부질래요? 혹시 어떻게 돼? 아, 결정을 먼저 하는 건가? 야, 대박. 이러잖아. 나 이거 아니지. 계상 찾아보는 거죠 또. 아, 무슨 여기 계장밖에 없어. 돌문어 좋아하세요? 아니, 아, 저는 주면 먹죠. 괜찮은 거 같아요. 왜요? 아, 저 별로 안 좋아해서요. 아니 근데 왜냐면 엿을 가는 이유가 너무 똑같이 갈 거면 사실 인천 갔어도 되고 춘천 갔어도 됐는데 절대 계장 먹고 뭔가 그런 시그니처를 안 뭔가 시그니처를 해야 되지. 아니 지금 아니야. 돈 없어서 죽겠는데 어떻게든 게장 먹으러. 연서님은 그럼 게장이고 제이님은 술? 전 술. 오케이, 그럼 컨셉 정해졌네. 게장과 술이 곁들어진 낭만 여행. 낭만 여행. 한번 여수 가서 잘 해봅시다. 네, 우리 네, 파이팅해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전주에는 과연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두근두근. 뭔 소리야? 이제 자막을 써주세요. 아, 전주에는 과연? 전주에는 과연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두근두근. 두근두근.
내려서 전주에 제일 핫플이라는 갱리단길을 갈 거고, 그 다음에 신시가지, 신사가지 한테 뭐 거기 뭐 핫플이라 거기 한번 또 쓱 가보고, 뭐 막창이 존나 맛있는 데가 있다 그래서 막창 한번 가보고, 비빔밥 먹으면 전주에서 비빔밥 먹으면 죽었네 쟤는? 죽었어. 마스크 땡겨봐. 이리 와라. 아 생각하고 있었어? 아 붙다니까. 오케이 갱리단길 가면 돼. 갱리단길 가면 돼? 갱리단길 갱리단길? 저 자는 줄 알았지. 포장막창. 어? 포장막창 그거 어떻게 알아? 뭐 자는 줄 알았는데 듣고 있었나봐요. 전주 특산품 블랙베리. 이제 덕분에 편하게 왔어. 그러니까 역방향으로. 재밌잖아 역방향. 그래서 좀 빠진 장면이 있는데 사실 저 자면서 대머리 덕수리가 엄청 좋아요. 아 그래? 엄청 움츠리는데 좀 빠졌네요. 아 그치. 그리고 딱 일어나서 이거 여기서 재밌게 안 하면 또 한 소리 듣겠구나. 어캔 여기로 시작되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핸드피커. 야 빠르긴 빠르다. 야 밝아. 서울이랑 달라요 여기가. 분명히 뭐가 다른데 여기 영등포도 똑같지 않냐. 그렇다 그러는 거야. 이제 우리 갱리단길로 바로 쓸 거거든? 근데 왜 경리단길도 아니고 갱리단길인 거야? 짭이야? 이봐 다 그냥 짜탱 만드는 거지. 여기 전주 시민들한테 물매먹고 싶어? 아니 원래 다 그 뭐야 터노의 그 뭐야 로데오. 로데오 이봐 악구정 로데오 짜탱 아니야. 아니 로데오가 원래 그 말이 있는 거지. 근데 미안한데 여기 손 얹고 있는 거 너무 무거워. 아니 손 하나가 야, 뭐라고 내, 내 힘들어서 존나 무겁다. 그래. 힘들어서 그래. 너 아니, 잤잖아. 잠겨가지고 씨발 존나 지랄하겠다. 야 근데 비와. 아 학생 어디서 하시오? 네. 이상한 상황 하지 말라니까. 급하게 급하게 뭐 해야 되거든. 이제 나한테 눈치도 좀 보이고 하니까 급하게 학생 어서 오시오. It's sad, man. 잠깐 많이 한다고 지금 저러는 거 아니야? 아니구나. 무슨 상황극이었어 지금 또? 존나 뛰면 내가 더 빠를 것 같아 막말로. 존나 한심하게 쳐다보는데? 한심자. 한심자. 너 한심자야? 어땠어? 야 이거 뭐야? 맞다 이 초코파이가 유명해 여기 또. 아, 아, 여기 맞아, 여기 맞아. 전주는 초코파이야. 아 맞다 어, 맞다. 임실 치즈 여기 전주 역사 갤러리 한번 가자. 이거 다야겠다. 전주 갔으면 전주 역사 갤러리 들어가야지. 새끼야. 저녁게? 저녁게. 전주 역사 갤러리. 아, 저녁게. 아까 인방길 같은 거구나. 퇴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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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일단 갤주부터 찾아볼래? 갤주한테 참. 야, 나와 퇴결해 퇴결. 사진 촬영 안 돼. 갤주께서 안 된대. 갤주께서 안 된대. 오케이 퇴결. 뭐야? 뭐야 포켓몬고에? 아니 이거 찍어줘. 꼬마 여기서 포켓몬고 하면 안 돼. 뭘 찍는 거야? 아 비 온 거 찍어야 돼. 아 초코파이 먹자 저 새끼들아. 아니 비 온 걸 내가 하나 사올게. 아니 그래. 초코파이 왜 사 지금. 사비로 사라. 전주 초코파이 하나 사야 돼. 근데 맛이 다르긴 해. 아 하나 사봐 그러면. 4만원. 아 하나 사봐 그러면. 4만원. 갔다 와. 빨리 테스트 하자. 저기서 잠깐 본 거니까. 어 왜 뺏어가 개새끼야. 야 보게 모르겠네 열어봐. 아씨 오! 파이잼. 전주에서 유명한 거라 그랬는데? 아, 맛있어? 맛있는데? 그래? 아니, 씨야, 근데 이 새끼 딸기잼 다 쳐먹고 끄트머리 주는 거리. 실화야? 그럼 새거 가져왔어.
처음에 2주 같은 선배로 끝나고 이 형이 빨리 주세요. 와, 뭐야?